밑에가 뾰족해져야 되니까 Convert Anchor Point Tool로 밑에를 클릭하면은 핸들이 없어지면서 뾰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Direct Selection Tool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약간 들어올립니다. 자,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와 여기에 점을 추가를 할게요. Add라고 있어요. Add Anchor Point라고 있어요. 요걸로 여기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했어요. 그 다음에는 Direct로 얘를 내려요. Direct Selection Tool로 얘를 내려요.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Convert라고 있어요. Convert Anchor Point라고 있어요. Convert Anchor Point로 그거로 핸들 둘 중에 하나만 올려요. 아, 둘 다 올리지 말고 핸들 둘 중에 하나만 올려요. 나머지 하나는 그거로 올리지 말고 요거로 올려요. Direct Selection 툴로 올려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응? 이것도 조절하면 되는데 조절할수록 또 희한하게 좀 이상하게 될까봐 못 만지겠네. 아, 이게 뚱뚱하게 되면 되는데 Selection 툴로 그냥 뚱뚱하게 해버릴까? Alt 드래그 할까? 옆구리? 응? 아, 옆구리 Alt 드래그 하면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하얀 빛 같은 느낌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이렇게 합시다. 펜툴로요. 펜툴로 합시다. 펜툴로. 펜툴로 이렇게 합시다. 요 지점을, 요 지점은 클릭을 해줘요. 그런데 요 지점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그럼 구부러져요. 자, 처음에는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컨트롤 클릭하고 선택 해제하세요. 그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수정 보시고. 예. 그죠? 자, 나머지 하나 할게요. 나머지 하나도. 자, 처음에 클릭.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살짝 들어가면서 모양을 손을 봐야죠. 자, 컨트롤 Y 해서 색깔이 똑같은 색이라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색깔이 지금요, 거시기 스트로크가 흰색, 필이 논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 한 20 해야 되나? 얘도 마찬가지고. 자, 색깔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둥글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는 김에 그냥 귀찮아서 해버리면은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바로 둥글게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색깔, 요 부분. 색깔이랑 요거랑 신경 쓰시면 돼요.